군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는 러시아 발표에 서방 국가들의 불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대 하락 출발한 가운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태를 빚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청약 통장을 20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서울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경우 자녀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먼저 금융시장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진정되는 듯 싶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점화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장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273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22% 내린 2738.08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고 개인은 저가 매수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하나솔루션이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도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올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에서 0.35%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10전 내린 1,196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하락폭이 컸죠? 네, 다우지수가 1.78%, S&P 500 2.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88% 내려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시장이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점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팔란티오와 엔비디아 모두 기대보다 낮은 실적에 급락했고요. 미 당국이 테슬라 차량 급제동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식이 5% 넘게 빠졌습니다. 증시 불안에 금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자금이 몰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SBS 비즈 정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먼저 미국 측 분석부터 짚어보죠. 전쟁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침공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장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근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당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예정에 없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을 통해 경고와 대화 촉구에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침공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면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측에 다음 주 외교장관 회담을 열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 측 입장은 뭔가요? 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서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재 병력 철수는 명확한 일정을 갖고 있고 수주에 걸쳐 군사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주변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세력 간 포격과 관련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라면서 사실상 거부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뒤인 4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만 6천 명 넘게 늘면서 11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종합해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거리 두기가 예. 완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던 바이기도 하죠. 근데 내용이 조금 기존에 나오던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이 됐는데요. 4.5인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존대로 6명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과 자영업계의 강력한 요구 사이에서 최소한의 조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조정합니다. 네, 이렇게 거리 두기 유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희생을 감안을 해서 3월 말로 종료가 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 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김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네,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시기도 연기됐다고요? 예, 원래 3월 1일부터였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죠. 근데 이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정부가 4월 1일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데는 직접적으로는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거리 두기는 일부 완화하더라도 감염 차단 효과가 검증된 이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향후 거리 두기 조정은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11만 명에 육박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0만 9,83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루 새 1만 6천 명이 넘게 늘면서 단숨에 11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난 11일에 5만 3천 명 정도였으니까요. 꼭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히 주목해야 될 통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좀 줄었습니다. 385명을 기록을 해서 4명이 줄었고요. 사망자 수는 대신 45명으로 하루 새 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651개 병상에 현재 29.4%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전날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중등증 병상, 이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5%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실제 심사 1심 격인 기업 심사를 받는다고요? 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20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갖고 상장 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폐지 결정이 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마지막 판단을 내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대규모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가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 약 2만 명의 소액 주주들은 횡령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이미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신라젠은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세 가지 중 하나가 결정되는데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투자금도 당분간 추가로 묶일 전망입니다.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 어디 조금이라도 더 싼 이자 상품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금리 비교 사이트나 앱을 통해 대출 금리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카드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의 금리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여신금융협회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작 가장 관심 있을 법한 대출 금리 비교는 안 되나 봐요. 네, 여신금융협회 상품 공시를 보면요. 카드론 이자율이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 또 연체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별 개별 상품의 금리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각 카드사별로 대출 금리 범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업체명을 가나다 순으로만 나열해서 보여줄 뿐 낮은 금리 순으로 정렬하거나 높은 한도 순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한도의 상품을 찾고 있지만 이런 니즈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유가 뭔가요? 네, 금리 비교는 카드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금리 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되면 카드사들의 금리 경쟁이 격화돼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일단 소비자들의 불편에는 공감한다면서 개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간 금리 비교 서비스가 있는 만큼 카드 업계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물량이 반영된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입지가 좋은 서울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경우 자녀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당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서울 신혼부부 희망타운 당첨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이 3.5대 1에 불과했지만 유일하게 서울에 위치한 대방은 66대 1로 신혼희망타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자녀 공급 당첨차 합격 컷을 보면 12점 만점에 11점이었는데요. 각 배점이 3점인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그리고 청약 납입 횟수 등 모두 만점을 받고도 결혼 후 7년 안에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이 최소 11점이 될 수 있습니다. LH 측도 현실적으로 다른 건 다 만점이고 자녀 2명 이상에서 추첨된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동작구 수방사부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봤는데 경쟁이 좀 더 치열할 거로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작구 수상사부지는 서울 동작구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설계에 따라 일부 가구에선 한강뷰를 누릴 수 있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토부가 하반기부터는 신혼희망타운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넓혀서 공급할 계획이라 인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차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결과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청약 통장을 20년 꼬박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연 10%대 이자 효과가 있는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자가 불과 닷새 만에 5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청년 희망 적금 관심이 높군요. 네, 청년 희망 적금 신청 자격을 조회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9일 시작된 이후 닷새 만에 신청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오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청년 희망 적금은 2년 동안 최대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 10%대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전체 급여가 3,600만 원 이하고 만 18세에서 34세까지가 대상인데요. 은행마다 젊은 고객층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명품 지갑과 현금, 노트북 같은 고가 경품까지 내세워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열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가입 경쟁이 치열한데 인터넷 은행은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합쳐 11곳의 은행이 해당 적금 가입을 받는데 카카오, K,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곳은 빠졌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전산을 연계해야 되고 병역 우대 혜택을 위한 증명서류 확인, 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관리 등 전산 개발 과정이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청년 측인 주요 고객인 인터넷 은행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출시인데 몇 명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시한은 올해 말까지인데 배정된 사업 예산 456억 원이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됩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약 38만여 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정부가 기업은행과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된 희망퇴직의 제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7년 만에 기업은행의 희망퇴직이 추진되는 건가요? 네, 기재부와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19일 금감원에서 희망퇴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희망퇴직 대상을 현재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7세 이상으로 하고 임금 피크제 두 번째부터 만 60세인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연 65%의 임금 피크 지급률로 퇴직금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조건이 충분치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희망퇴직 논의 배경은 뭔가요? 네, 임금 피크제 대상은 계속 느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니 청년 채용까지 막히는 인사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현재 국책은행은 임금 피크제 기간 급여의 45% 수준으로 희망퇴직의 퇴직금 규모가 묶여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희망퇴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조건을 좀 더 높이는 식으로 희망퇴직을 활성화하려는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기재부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극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인버스 구조로 짜인 상장지수 펀드, ETF들이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역시 수익률 1위 상품인데 어떤 ETF였나요? 네, 팔라듐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ETF가 최근 한 달 새 2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로 사용이 되는 금속인데요. 팔라듐 세계 최대 공급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 밀 등의 가격이 연동이 되는 ETF 세 종 또한 각각 수익률 상위 2위와 4위,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기후로 공급 불안이 큰 데다 주요 수출국들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들도 수익률이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ETF 1개월 수익률 상위 10종 가운데 절반이 코스닥 지수 하락에 수익률이 연동이 되는 ETF였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달 18일에 950선이 무너진 후 열흘 뒤 장중 830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긴축 우려로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는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화장품 ETF도 수익률 세 손가락 안에 들며 눈에 띄었는데요. 주요국들이 방역 수준을 낮추며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면서 화장품주들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들의 평균 연봉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연봉이 더 올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79조 6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회사의 성과와 수익률 등이 반영되는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들의 연봉도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등기이사 11명에게 지급한 연봉은 총 323억 원입니다. 이 중 김기남, 고동진, 김현석 전 대표이사와 한종희 스마트폰 가전 부문장, 최윤호 삼성 SDI 사장 등 지난해 삼성전자 사내 이사를 맡았던 5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3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명당 평균 63억 원 꼴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이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최근 3년 새 매년 올라 지난해 연봉은 2019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 요소 중에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소가 생겼고
노조에서 이러한 임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지가 향후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 이사 개개인이 받은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다음 달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 한화그룹의 리조트와 레저 사업 등을 이끌고 있는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승마 사업을 떼어내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3번의 물적 분할인데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상무 중심의 사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한화 호텔 승마 사업부 분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화 호텔앤리조트는 승마 사업 부문을 오는 5월부로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승마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한화 호텔의 100% 자회사인 신설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한화 넥스트 주식회사입니다. 한화 호텔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물적 분할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아쿠아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아쿠아 플라넷을 만들었고요. 지난해 7월에는 외식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F&B 사업부를 분할했습니다. 이번 한화 넥스트까지 포함하면 1년 새 3번의 물적 분할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내부 사업을 계속 떼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주력인 콘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최근 한화호텔은 콘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골프장 부지 등을 매각하고 있는데 사업 전문성을 위해서 승마 사업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한화호텔이 이렇게 물적 분할한 회사들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화호텔은 2020년 2월에 식자재 유통과 급식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고 같은 달에 지분 100%를 1,000억 원의 사업펀드에 팔았습니다. 한화호텔은 어제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춘천사업본부 골프장과 해외 계열사 주식도 하나솔루션에 판다는 공시도 했습니다. 한화호텔은 지난해 5월부터 김동선 상무가 프리미엄 레저 그룹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 상무가 들어온 후부터 사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빙과사업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해 영업비용을 줄이고 빙그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두 계열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뭐 합친다는 말은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현재까지 빙과 사업 합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빙과 사업 합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재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역시 현재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 중 한 곳이 빙과 사업을 흡수 합병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합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 빙그레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롯데와 빙그레 이간 구도가 굳어졌는데요. 빙그레와 해태 아이스크림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40.3%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45.2%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여파로 주요 소비층인 유소년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2015년 2조 원 수준에서 최근 1조 5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빙과 사업을 한 곳에만 집중하면 생산과 물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장지연입니다. 대선이 2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접전을 보이던 지지율이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영남에서 텃밭 따지기에 나섰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 네.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좀 격차가 커졌네요. 네, 두 개의 조사가 나왔는데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개 기관의 합동조사인데요. 윤 후보가 40%, 이 후보가 31%로 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실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물음에는 윤 후보 48%, 이 후보 32%로 16%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3사가 의뢰한 조사도
정도 보실까요? 윤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 35.2%, 격차가 4%포인트로 이건 오차범위 아닌데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46.3%, 이 후보 40%로 오차범위를 넘겨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어제 이 후보 모바일 앱에 승산이 없어 보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후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나흘째인데 두 후보가 오늘은 각자의 지지 기반에 간다고요? 지역을 그렇습니다. 찾아간다고요? 네. 이 후보는 호남으로 또 윤 후보는 영남에서 각각 1박 2일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순천을 시작으로 목포, 나주, 특히 광주에서는 5.18 민주광장을 찾아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경북 상주를 시작으로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경제개발 성과 등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을 다지고요. 대구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와 합동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세금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윤 후보는 28번의 대책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7, 80년 동안 당대에 이렇게 집값 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발언이 좀 세지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출 호조로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내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신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무난한 공기를 보이고 있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점차 탁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곳곳으로 높은 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이 세제곱미터당 96마이크로그램, 마포구 아현동이 8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졌던 한파는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추위는 잠시 쉬어가지만 일요일부터 추위가 다시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화재 피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오후 미세먼지 농도 WHO는 중서부 지역 나쁨 단계를, 환경부는 한때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서부 지역은 공기질이 탁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기오염 예보 참고하시면서 실내 환기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